love to do it one more time. Number four. Alexander Zverev. 자, 안녕하세요. 김기범 기자입니다. 아마도 128년 프랑스 오픈 역사상 최고 블록버스터급이라고 할 수 있는 1회전 대결이 성사됐습니다. Number four. Alexander Zverev. 대진 추첨장이 술렁일 정도로 충격적인 1회전 결과였습니다. 나달의 랭킹이 부상으로 하락하면서 1회전부터 시드 배정자와 붙게 됐는데요. 그런데 하필 그 상대가 알렉산더 즈베레프라서 화제 만발입니다. 자, 2년 전에 나달과 즈베레프는 프랑스 오픈 4강에서 격돌했죠. 즈베레프가 인생 경기를 했습니다. 혹신 나달을 상대로 엄청나게 선전을 했죠. 나달과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게 대단한 거였는데요. 2세트 타이에 들어갈 무렵 바로 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. 아마도 테니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부상을 당한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즈베레프는 결국 발목 부상으로 나달과의 4강전을 기권하고 긴 재활에 돌입했습니다. 자,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즈베레프는 로마 오픈 우승을 차지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죠. 로마 오픈에서 즈베레프는 2년 전 일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. 지금 생각하니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. It is very difficult. It's probably the biggest challenge in tennis, and it's the biggest challenge that you can have in our sport to play Nadal on that court. I would love to do it one more time, one more time, one more time. 말이 씨가 된 건가요? 즈베레프는 정말 거짓말처럼 1회전에서 나달을 만나게 됐습니다. 키 198cm에서 뿜어나오는 시속 220km의 강서브는 현역 남자 선수 가운데 단연 최강으로 꼽힙니다. 그렇다 하더라도 프랑스 오픈 14번 우승을 차지한 흑신 나달을 이길 수 있을까요?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답은 즈베레프가 우세하답니다. 나달은 작년 호주 오픈 이후 고관절 부상으로 1년 넘게 재활훈련에 매진해야 했습니다. 자, 올해 다시 돌아왔지만 나달은 세계 랭킹 276위까지 떨어져 있고요. 올 시즌 7승 4패에 초라한 성적을 안고 프랑스 오픈 본선에 올라왔습니다. 그렇지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요. 나달이 흑신이란 점이죠. 나달은 다른 대회에서 아무리 부진하더라도 프랑스 오픈만 시작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. 2005년부터 출전해 통산 14번을 우승했고 112승 3패, 딱 3번 지는 97%의 말도 안 되는 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그래서 테니스는 물론 모든 스포츠 분야를 통틀어 가장 어려운 일이 프랑스 오픈에서 나달 이기기로 통해왔습니다. 하지만 나달의 나이가 올해 38살로 접어들었고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죠. 롤랑가로스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5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은퇴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랭킹 4위 우승후보 즈베레프와 첫 판에서 탈락하고 라스트 댄스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. 일찍이 이 정도로 주목받는 메이저 대회 1회전 경기가 또 있었을까요? 테니스 팬 여러분이라면 나달과 즈베레프의 이 미리 보는 결승전, 2년 전 발목 접질리기 사건이 얽혀있는 이 경기를 꼭 보시길 권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즈베레프의 3-0 승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부디 제 전망이 틀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
프랑스 오픈 대진 추첨이 끝나면서 우승자 예측도 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지난 시즌 챔피언 조코비치의 우승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분석입니다. 8강에서 캐스퍼루드, 4강에서 즈베레프 혹은 나달, 결승에서 알카라스나 야닉 시너를 만나게 될 대진표인데요. 자, 지금 제네바 오픈에 출전해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여서 해외 전문가들은 조코비치를 1순위, 알카라스나 야닉 시너를 2순위 우승후보로 놓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일요일 팡파르하는 프랑스 오픈 소식, 그럼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